교재 맞아. 아, 교재. 어, 교재 교재. 지금 보니까 대부분 곱셈 정리가 이쪽이 문제 풀이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풀이하는 거니까 한 번만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 49페이지야. 교재 49페이지. 다음 307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학생의 수가 몇 명에서 몇 명인 학급에서 27명의 학급에서 몇 사람이 여학생이다. 그러면 당연히 몇 사람이 무슨 학생이니? 14명이 뭐? 남학생. 임의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몇 명을 뽑을 때? 2명을 뽑을 때 뽑힌 2명이 모두 여학생일 확률 구하라고 얘기를 했지요? 됐니? 근데 이걸 순서를 잘 보셔야 될 게 한 번에 2명을 뽑는 거야? 한 명씩 뽑는 거야? 그렇지. 한 명씩 뽑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어? 그러면 처음에 한 명을 뽑을 때 여학생이 나올 확률은 전체 몇 명이 있으니까 27명이 있으니까 처음에 확률은 어떻게 표현되니? 시작.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여학생을 뽑으면 그때는 몇 명이 되고 전체 인원이 26명. 그 중에 여학생은 12명. 그럼 두 번째로 여학생이 뽑힐 확률은 26분의 1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한 명 뽑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에 여학생을 뽑지.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서로 연관돼서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두 개의 확률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 가셔야 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얘를 27분 27시 2분에 13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표현이 이해갔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가시는 건지 특히나 여기 뭐 곱셈 정리 쪽은 따로 이게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했던 확률 그대로 그냥 접근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독특하게 익혀야 될 건 무슨 확률과 앞에서 했던 조건부 확률과 그 다음에 뭐 독립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어? 나머지는 그냥 중학교 때처럼 푼다고 생각하면 돼. 다시 한 번 더 308번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빨간 구슬이 몇 개? 5개. 노란 구슬이 몇 개? 4개. B에는 빨갱이가 몇 개? 4개. 노란 구슬 몇 개? 2개. 다음 한 주머니를 임의로 모아요. 택하여 구슬을 몇 개 꺼냈을 때? 한 개 꺼냈을 때 그 구슬이 어디에 들어있는? A에 들어있는 무슨 구슬일 확률을 구하시오? 빨간 구슬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주머니를 뭐 해야 돼? 선택해야 되겠지. 주머니는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그 중에 누구 선택해야 되니까? A 선택해야 되니까 A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접근하신 거라고. 위에 있는 표현을 보는 게 아니야. 다음 그 다음 이제 그 A를 선택을 했어? A에서 무슨 구슬을 빼내야 되니? 빨간 구슬을 빼는데 구슬을 몇 개 선택한다 그랬어? 그 중에서? 한 개. 한 개 선택한다 그랬잖아. 그럼 구슬 총 몇 개 중에서? 아홉 개 중에서 빨갱이가 몇 개 들어있으니까? 다섯 개 들어가 있으니까 A 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낼 때 그 한 개가 빨간 구슬일 확률은 얼마? 9분의 5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제일 처음에 A 선택할 주머니 A 선택할 확률인 얼마와 2분의 1과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구한 확률 9분의 5를 두 개가 서로 어떻게 연관돼서 발생하니까 걔네들을 뭐 해줘야 돼?
그렇지. 곱해야겠지요. 표현 이해갔어? 오케이. 한 번 더 갑니다. 311번으로. 흰 공이 몇 개? 네 개. 검은 공이 몇 개? 세 개. 세 개. 그럼 총 공 몇 개? 일곱 개. 7개. 항상 기본 상황 정확하게 인지하시고요. 갑을 두 사람이 갑, 을의 순서대로. 표현 이해갔어? 제일 처음에 누가 뽑는다는 거야? 갑. 그 다음 누가 뽑는다는 거야? 을. 표현 이해갔냐, 갔냐? 이렇게 순서대로 공을 하나씩 꺼내는데, 을이 무슨 공을 꺼낼 확률 구하라 그랬어? 검은 공.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래? 단, 꺼낸 공은 뭐 하지 않는다? 다시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 부분 나중에 잘 하셔야 됩니다. 을이 무슨 공을 꺼내야 된다 그랬으니까. 검은 공을 꺼내야 된다고 이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에서 준 게 순서상 을이 먼저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뽑아야 돼? 갑이 먼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갑은 뽑을 수 있는 공이 무슨 공, 무슨 공을 뽑을 수 있니? 갑이 무슨 공? 흰 공을 뽑아낼 수도 있고 또 갑이 무슨 공을 뽑을 수도 있어. 그렇지. 검은 공을 뽑을 두 가지가 있겠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갑은 흰 공을 뽑고 을은 무슨 공을? 검은 공을 뽑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을이 검은 공을 뽑을 경우는 갑이 무슨 공을 뽑고 검은 공을 뽑고 을도 무슨 공을 뽑는?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갑이 처음에 흰 공 뽑아야 돼? 흰 공 뽑을 확률은? 7분의 4. 그 다음 공을 다시 넣는데 안 넣는데? 안 넣어. 그럼 전체 공의 개수가 몇 개로 바뀌고? 6개. 그렇지. 6개로 바뀌죠? 그랬을 때 두 번째 이제 순서대로 뽑는다 그랬으니까 을이 무슨 공 뽑아야 되니? 검은 공. 검은 공. 그럼 을이 검은색 뽑을 확률은 얼마? 6분의 3 되겠지? 그럼 걔네들 뭐 해줘야 되니? 그렇지. 곱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갑이 처음에 무슨 공 뽑고? 검은 공 뽑으면 확률은? 7분의 3. 그 다음 공 다시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그 다음에 을이 무슨 공 뽑아? 검은 공. 그럼 몇 분의? 6분의 얼마? 2. 그랬니? 갔지요? 됐니? 그럼 다음에 얘네 둘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없어? 또는 연관돼서 발생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은 연결이 또는이니까 두 확률을 뭐 해줘야 돼? 그렇지. 더해야 돼. 표현 이해갔지요? 됐니? 그러니까 여기 쪽은 이 특히나 이 곱셈정리라든가 곱셈정리 활용되어 있는 요 파트는 그냥 중학교 때처럼 경우 그대로 구하셔가지고 확률 구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지 조건부 확률과 독립만 익히는 거지 다른 거를 독특하게 익힐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표현 이해갔나요? 됐니? 오케이. 그럼 바로 312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12번 다 됐죠?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이놈 식기.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얼마? 0.4. 그러면 그 문제에서 판단해야 될 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질 확률은? 0.6. 이해 갔니? 다음 다시 한 번 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6. 그러면 뭐까지 하나 더 판단해야 된다고? 시작!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질 확률이 얼마? 0.4. 그렇지. 표현이 해봐. 싸가서. 됐니? 그렇다면 이번 주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얼마라고 하면 0.3이라고 한다면 이 팀이 이번 주 일요일 경기에서 뭐 할 확률 구하여라? 이길 확률 구하여라. 그럼 그 얘기는 이번 주 일요일에 비가 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안 올 수도 있겠지. 표현이 이해가냐 안 가냐? 그럼 제일 첫 번째, 비가 와? 그럼 비 오니까 확률 0.3에 경기는 뭐 해야 돼?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비 왔을 때 이길 확률이 얼마니까? 0.4니까 0.3과 0.4 뭐 하셔야 되고? 그렇지. 다음 비가 안 와? 그럼 비 안 올 확률이 얼마인 거야? 그렇지. 그 다음 비 안 올 때 이길 확률이 0.6이니까 0.7과 0.6 뭐 하시고? 곱하시고. 둘 뭐 하셔야 돼? 그렇지. 됐지요? 그냥 이렇게 풀어내는 연습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하실 때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확률 0.4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여사건의 확률 0.6까지 항상 찾는 연습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됐지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 끝나면 이제 통계로 바로 넘어가니까. 자, 독립시행의 확률.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게 통계에서 그대로 쓰이게 되니까 이거는 연습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독립인 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독립인 시행을 서로 독립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 그럼 독립인 시행이라는 게 뭔 소리냐? 독립이라는 건 첫 번째 사건과 두 개 사건이 독립이라고 하면 걔네들은 서로 동시에 발생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만. 됐니? 독립은 서로 동시 발생 된다 안 된다? 돼. 하지만 뭐를 끼치지 않아? 그렇지. 영향 끼치지 않아. 그래서 얘기했던 게 전에 누구 뭐야? 미국에 있던 어떤 시계가 밥 먹는 거랑 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거랑 그 얘기했었죠. 얘가님, 동시에는 발생하지만 서로 영향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그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독립인 시행, 즉 서로 독립인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시행이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 주사위 던지기 또는 뭐 동전 던지기 이런 것들. 기존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독립이라는 표현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확률을 배울 때는 중학교 때는 이걸 기본적으로 다 나열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제 주사위 하나를 5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이 3의 배수의 눈이 3번 나오는 눈이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중학교 때 표현을 했었냐면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이거겠지요. 주사위를 몇 번을 던져? 5번.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을 던진다고 할 때 이 중에 3의 배수의 눈이 몇 번 나와야 된대? 3번 나와야 된대. 그럼 3의 배수 나와야 되고요. 얘도 뭐의 배수 나오고? 3의 배수 나오고
다음 얘도 모의 배수 나오고 세 번째 던졌을 때 3의 배수 나오면 나머지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또 얘가 3의 배수야? 얘도 3의 배수야? 얘가 아니고 얘가 3의 배수일 수 있고 다음에 요 새끼가 또 아닐 수도 있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또 어떤 경우도 있겠니? 이번에 요놈 3의 배수야? 얘도 3의 배수야? 다음 요놈의 새끼가 3의 배수? 아니고 얘도 3의 배수? 아니면 이때 얘가 뭐의 배수? 3의 배수. 이렇게 우리는 이 경우를 구해보면 나열을 해서 중학교 때 찾았거든. 그랬을 때 이때 확률을 보면 주사위 첫 번째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니까 이때 확률을 찾으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눈이 누구하고 누구에 있으니까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3하고 6 있으니까 확률 얼마 돼야 돼? 6분의 얼마? 2. 됐냐 안 됐냐? 그 다음도 3의 배수 나와야 되니까 얘도 얼마야? 6분의 2지요? 다음도 얼마 돼야 돼? 6분의 2 나와야 되고요. 네 번째는 3의 배수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그때 확률 얼마야? 6분의 4고 그 다음 확률은 6분의 4 나오겠지. 그럼 이 확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뭐 해줘야 되겠니? 그렇지. 곱해줘야 돼. 맞아 틀려. 연관에서 발생해야 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어? 다시 한 번 더. 요 놈의 새끼도 확률 표현하면 첫 번째 던졌을 때 확률은 얼마? 이 두 번째 던졌을 때 확률은? 세 번째 확률은? 네 번째 확률은? 다음 마지막 확률은?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됐어?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잡아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요 놈의 식기를 좀 더 간단히 하면 6분의 2의 3승 곱하기 6분의 4의 2승이 될 거고요. 얘도 간단히 표현하게 되면 6분의 2의 3승 곱하기 6분의 4의 몇 제곱이 2제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갔죠? 대신 그렇다면 이제 여기 나머지 확률들을 우리가 일단 계산을 해야 되는데 경우를 요 놈의 식기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으로 접근을 하면 이런 얘기인 겁니다.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지고 그 다음 다시 그 한 개를 한 번 더 던지게 되면 이 첫 번째 던진 게 두 번째 거에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만약에 이런 경우는 끼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주사위 눈의 합과 첫 번째 나온 주사위 눈과 두 번째 나온 주사위 눈을 더했을 때 예를 들어 5다. 이러면 영향 끼칠 수 있겠죠. 표현이 갔니? 그런데 얘는 던졌을 때 3의 배수 나오고 던졌을 때 3의 배수 나오니까 서로 영향은 전혀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니? 다음 그런 다음에 그럼 결국에 얘네들이 서로 다 영향을 안 끼치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서로 독립이 될 것이고 얘하고 얘도 서로 뭐가 돼? 독립이 나올 거거든. 표현이 갔니? 그래서 이런 독립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관적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뭐가 되는가? 주사위 던지기 또는 뭐 동전 던지기 이런 게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요. 또는 요놈의 식기를 우리는 또 어떤 경우도 존재하냐면 뭐 객관 이거는 나중에 나올 때 통과합시다. 여기 굳이 정리하지 말고 됐니? 그럼 요놈의 식기에서 우리가 이제 얘를 판단해가지고 이 경우를 다 따지는 건 어쨌든 3의 배수의 눈이 3번 나와야 되니까 3의 배수가 한번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2잖아. 그게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와야 돼. 그러니까 6분의 2의 몇 제곱이? 3제곱이 될 거야. 됐니? 다시 한 번 더. 3의 배수의 눈이 3번이 나오면 3의 배수가 아닌 놈은 몇 번 나와야 돼? 두 번 나와야 되겠지. 그럼 그 두 번은 왜? 전체 몇 번 던지니까? 다섯 번 던지니까 5에서 얼마를? 3을 뺀 거랑 똑같은 게 될 거거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얘가 몇 번? 두 번이 나올 거야. 표현이 갔니? 그 두 번이 어디에? 여기에 두 번이 있는 거죠?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그때 확률도 좀 더 쳐다보게 되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2잖아. 그럼 당연히 3이야. 3의 배수가 아닌 건 얼마가 돼야 되니? 6분의 4. 얘도 표현하게 되면 누구에서? 1에서 얼마를 빼버리면? 그렇지. 이렇게 빼도 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이 독립이 서로 나오게 된다는 이 경우는 결국에 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그 나오는 두 개의 경우가 서로 뭐에 배반의 경우가 해당하는 거랑 똑같은 게 될 것이고, 물론 독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됐니? 두 사건을 합쳤을 때 이 사건과 이 사건의 확률의 합이 얼마가 될 수 있도록 1이 나오면 될 거거든. 표현 이해갔어? 그럼 여기 확률과 여기 확률과 여기 확률, 여기 확률이 다 어떻게 돼? 같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나열하는 요 경우가 전체 몇 가지인지만 알면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갔냐? 그럼 얘를 저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의 수는 얘는 이 몇 번 중에서 다섯 번 중에서 3의 배수가 몇 번 나오는 경우 세 번 나오는 경우의 수만 뽑아내면 되니까 그 경우의 수는 우리는 표현 가능했죠. 뭘로? 5, 10, 3으로 표현됐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우리가 이제 일반화시켜서 표현하게 된다면 독립인 시행을 1회 시행 시 시의 확률 P구요. 다음 이러한 독립시행을 N번 하게 된다면 됐니? 구하고자는 확률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전체 경우에서 N번 중에서 표현이 갔어 갔어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이 몇 번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R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체 몇 번 중에 다섯 번 중에 몇 번 나온다라고 하면 세 번 나온다라고 하면 됐니? 그럼 그때 6분의 2가 몇 번 나와야 되고 세 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금을 시키는 P의 몇 제곱이? R제곱이 나와야 되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 다음 확률은 누구의? 1-5의 P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그 1-P 귀찮으니까 보통 뭘로 표현을 하냐면 Q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Q의 몇 제곱이 표현돼야 돼? 얘는 두 번이 아니라 전체 몇 번에서 다섯 번에서 그 사건 몇 번을 세 번을 뺀 거랑 똑같으니까 요 놈은 N번에서 몇 번을 R번 빼는 거랑 똑같을 거라고. 표현 이해하니? 그때 이 P와 Q를 모으면 더하면 항상 확률이 얼마? 됐니?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요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요 경우에 이제 확률값 구하는 걸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335번으로 그대로 넘어가고 보시면 자, 335번 어떤 클레이 사격 선수가 날아오르는 표적을 맞출 확률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놈의 식기가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야? 못 맞출 확률은? 3분의 2.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항상 그러니까 확률 문제를 이제 가실 때 거기까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가시는 거고요. 이 선수가 몇 발을 쏘았을 때? 다섯 발을 쏴? 그러면 이때 생각을 하는 거야. 처음 이렇게 표적을 향해 쏘는 거랑 두 번째 쏘는 거랑 서로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쌤 처음에 놓치면은 심리적으로 쫄잖아요. 수학에서 문제를 풀 때 심리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뭔 소린지 이해갔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가는 거야. 결국에 이 애가 이 사격 다섯 번을 쏘는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서로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그런 걸 몇 번을 한대? 다섯 번을 한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 독립시행이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표적을 몇 번 이상 맞출 확률 구하라 그랬니? 한 번 이상 맞출 확률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한 번 맞추거나 다음 몇 번 맞추거나? 두 번 맞추거나, 그 다음 몇 번 맞추거나? 세 번 맞추거나 또? 네 번 맞추거나 또? 다섯 번 맞추게 되는 거니까 가장 기초적인 접근을 먼저 하면 한 번 맞출 확률을 먼저 구하게 되면 전체 몇 번 중에서
다섯 번 중에서 첫 번째 맞출지, 두 번째 맞출지, 세 번째 맞출지, 네 번째 맞출지, 다섯 번째 맞출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그거에 무슨 수를, 경우의 수를 구하기만 하시면 되고, 그럼 경우의 수는 5C 얼마가 될 텐데, 1이 될 텐데, 거기에 경우의 수니까 당연히 곱하셔야 될 거고요. 동일한 거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럼 됐어 안 됐어? 다 여러분 쉽게 해서 한번 맞춘다 그랬으니까 이 맞출 경우에 뭐가? 확률이 먼저 나와야 되겠지. 즉 이 확률이 몇 회 시행시에? 1회. 한번 했을 때, 한번 쐈을 때.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한번 쐈을 때 확률이 얼마? 3분의 1. 그럼 3분의 1의 몇 제곱? 1제곱. 표현이 이해 갔어 갔어? 그럼 나머지 몇 번은? 네 번은 맞춰 못 맞춰? 못 맞춰. 그럼 누구의? 3분의 2의 몇 제곱? 그렇지. 표현하시고 끝이다.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시 한 번 더. 두 번 맞출 확률은? 한 번만 더 해봅니다. 두 번 맞출 확률은? 자, 한번 가볼까요? 얘는 전체 다 같이. 시작.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세 제곱. 다음 세 번 맞출 확률은? 시작. 53 곱하기 3분의 1의 세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세 제곱. 네 번 맞출 확률은? 53 곱하기 3분의 1의 세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세 제곱. 다음 다섯 번 맞출 확률은?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네들을 다 모아내야 돼. 얘네들을 다 당연히 모여야 돼. 더해야 되겠지.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요게 기초고요. 그렇다면 요 놈을 좀 더 살짝 응용을 하면, 하지만 기본풀이는, 그럼 얘는 전체 확률 얼마에서? 1에서 모아할 확률을 한 번 더 모아할 확률, 못 맞출 확률을 모아시면 돼. 빼면 되겠지. 한 번 더 못 맞출 확률은? 시작. 1 빼기. 시작. 곱하기 3분의 1의 0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0제곱. 그렇지.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계산하신 게 가장 단순한 계산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여기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자 다시 보세요. 왼쪽 거 지은 거. 빨갱이 글씨 읽읍시다. 시작. 이형 정리해서. 그렇지. 다시 뭐해서? 이형 정리. 이형 정리. 항 몇 개짜리에? 두 개짜리에 무슨 제곱? 거듭 제곱이고 전제식. 됐냐 안 됐냐? 그때 누구 찾기? 개수 찾기. 됐어? 자, 한 번만 가봅시다. A14의 개수 찾아봅시다. 개수는 시작. NC 10에 곱하기 A에 10제곱 곱하기 B에 N-10제곱. 그렇지. 표현 이해 갔니? 여기까지 됐어? 요 놈을 이용하라는 거야.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 그럼 그 얘기는, 아이, 이 이항 정리와 얘가 동일하다는 게 뭐냐면, 전체 몇 제곱의 식을 전개할 때, n제곱의 식을 전개할 때, n개 중에서 특정한 a를 몇 번 뽑으면, 10번 뽑으면, 그 a가 몇 번? 10번 나오는 거고, a가 아닌 놈이 몇 번 나와야 된다는 거야. n-10번 나와야 되겠지. 그 10번을 뭐 해주면 돼? 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전체 n번 중에.
표현이 갔냐 갔냐. 그럼 얘도 보시면 다시 요 놈의 식기를 쳐다보게 되면 5C 얼마에 1에 3분의 1에 몇 제곱? 1제곱. 3분의 2에 몇 제곱? 4제곱. 이 4제곱이 뭐에서? 5에서 얼마 빼는 거였어? 1 빼는 거였어. 맞아 틀려. 다음 요 놈의 식기는 시작. 5C 얼마? 2야? 그러면 3분의 1에 몇 제곱? 2제곱. 다음 3분의 2에 누구에서? 5에서 얼마 빼야 돼? 2 빼야 돼. 조건 맞아 틀려. 똑같이요? 됐냐? 이항정리까지 확장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얘는 누구의 전개식에서 나오겠니? 3분의 1 플러스 2에 몇 제곱에? 다섯 제곱의 모에서 전개식에서 누가 몇 번? 3분의 1이 몇 번? 한 번. 얘는 누구의 전개식에서?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의 다섯 제곱. 몇 제곱에서? 다섯 제곱의 모에서 전개식에서 누가? 3분의 1이 몇 번? 몇 번. 그렇지. 표현 이해갔어?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그 이 우리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의 5제곱을 전개하면 3분의 1이 몇 번 나올 수 있는 것부터 0번, 그 다음 몇 번? 1번, 그 다음 몇 번? 2번, 그 다음 몇 번? 3번, 그 다음 몇 번? 4번, 그 다음 몇 번? 그렇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맞아 틀려. 그럼 요 놈의 식기를 얘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나왔으니까 다섯 번 다 나왔잖아. 그럼 이 중에 빠진 경우 있겠네. 몇 번이? 0번, 0번 빠졌잖아. 그러니까 요 놈의 식기식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의 몇 제곱에서 다섯 제곱에서 빼주면 돼. 몇 번 나오는 경우를? 빵번 나오는 경우를. 맞아 틀려? 그 빵번을 표현하면 시작. 5, C, 0에 3분의 1에 몇 제곱? 0제곱. 3분의 2에 몇 제곱? 그렇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게 이해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냐? 여기까지 같이 응용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접근하는 연습을 하신 겁니다. 독립식의 확률은. 여기까지가 다고요. 그 외에는 딱히 여기는 할 거 없어요.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까? 표현 이해 갔죠? 오케이. 정답!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살짝 내용 짚고 그 다음 수염 나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336번이요. 윷놀이에서 윷을 몇 개를 던질 때 한 개 던질 때 볼록한 모양이 나올 확률이 얼마? 4분의 1. 그럼 볼록한 모양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4분의 1. 그렇지.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윷 몇 개를 동시에 던져? 4개. 4개를 동시에 던져? 볼록한 모양이 3개? 아린 모양이 1개가 나오면 도라고 한다. 이 4개의 윷을 동시에 던질 때 뭐가 나올 확률 구하시오? 도가 나올 확률 구하시오. 그러면 하나 지정을 하는 거야. 하나 지정을 한다는 건 볼록한 모양을 할 것이냐 그 반대 모양을 할 것이냐. 이해 갔어? 예를 들어 볼록한 모양으로 지정을 하면 됐니? 네 개의 윷 중에서 도가 되려면 볼록한 게 몇 개 나와야 되니? 세 개. 세 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확률 표현하면 시작. 4, 시, 3에 다음 곱하기 4분의 1의 몇 제곱? 3제곱. 다음 곱하기 4분의 3의 몇 제곱? 1제곱. 표현 이해 됐죠? 만약 이번에 볼록하지 않은 그 반대 모양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확률 표현해 보면 4C 얼마에? 1에. 됐니? 곱하기 다음 4분의 3의 몇 제곱? 1제곱. 곱하기 다음 4분의 3의 3제곱. 표현 됐지요? 아, 4분의 1의 몇 제곱? 3제곱. 됐냐 안 됐냐? 표현 됐니? 그럼 그 얘기는 앞에 나와 있는 4C1이나 4C3이나 서로 어때? 같은 경우 했으니까 결국에 확률 같아 달라.
같이요. 그래서 얘는 이항정리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나중에 활용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자, 또 342번은 그냥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확률이 뭐가 아닌? 0이 아닌 두 사건 A하고 B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러면 참거진 문항이니까 항상 뭐 해야 돼? 옳아야 된다 그랬어. 기억. A하고 B가 서로 무엇이면? 독립이면 PA와 B 얘 뭐, 무슨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지. 누가 발생했단 전제하에? B가 발생했단 전제하에 누가 발생해야 돼? A가 발생하는 건데 A하고 B가 서로 뭐니까? 독립이니까 조건부 확률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면 PA와 B라는 건 누구랑 똑같아져? P A와 같지요? 됐니? B라는 전제 조건이 알 필요가 없잖아? 다시 한 번 더. 그럼 우변에 나와 있는 P, B와 A는 뭐랑 똑같니? P, B.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그의 기억은 참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다음, 니은. A하고 B가 서로 뭐면? 배반이면. 배반이면 독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때려 죽여도. 배반이라는 건 둘의 무슨 사건이, 곱사건이 있다, 없다? 없다. 즉, PA교비가 얼마? 제로 나와야 되지요? 그럼 그 얘기는 PB바 A라는 마찬가지로 무슨 확률은? 조건부 확률은 얘는 뭐분의? P 뭐분의? A분의. P, B, 곱 A. 즉 P 교집합, B 교집합 A라고 표현될 거 아니야. 근데 분자의 확률이 얼마가 되니까? 0. 0이니까 배반이기 때문에. 됐어 안 됐어? 그럼 PB바 A는 얼마다? 0이다. 됐지요? 다음. A가 B에 모하게 되면, 포함이 되면, 됐니? P, B바 A는 뭐보다? 1보다 어떻다? 작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짓. 왜? A가 B에 포함이 된다는 건, 이때 신경 쓰셔야 될 건, 이 집합에서 포함 관계에는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이긴 한데, 서로 어떤 경우에도 같을 수도 있지요? 맞아 틀려.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도 A가 B에 뭐한다?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표현이 이해가냐 안 가냐?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조건부 확률이 얼마가 될 테니까 1이 나오게 될 테니까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지 이건 참이 되는 겁니다. 얘는 주의하시고요. 됐니? 다음 오른쪽으로 가셔서 345번이요. 수직선 위에 어디에서 출발한? 원점에서 출발해. 근데 다시 어디 위에서? 수직선. 그렇지. 수직선이야. 좌표평면 아니야. 항상 기본기 정확하게 잡으시고. 원점에서 출발했어? 주사위에 한 번을 던져서 모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1만큼. 5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뭐한다? 움직인다. 그러면 이 지금 주사위가 여러분 보시기가 어느 선상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수직선상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표현 됐냐 안 됐냐? 움직임의 방향이 어느 쪽과 어느 쪽만 움직이니? 오른쪽과 네. 왼쪽이지. 그러니까 얘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이해하시지 말고 단순하게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 왼쪽으로 몇 칸?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한 거야. 됐지요? 자, 어쨌든 그렇게 움직이는데 주사위를 몇 번 던져서? 네 번 던질 때 점 누구의 좌표가? A의 좌표가 얼마가 나올? 2가 나올. 뭐 구하래? 확률 구하래. 근데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움직이기 시작해? 원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이걸 몇 번을 던져가지고 2의 눈의 위치에 와야 되냐면 4번을 던져서 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그 주사위를 4번 던지는 행동 자체는 주사위 한번 던지는 거 한번 던지는 게 서로 영향 끼쳐 안 끼쳐? 그렇지. 서로 독립이야. 그것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기에서 이제 그 4번 중에서 5의 약수의 눈이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서 갈릴 거 아니야. 태연이 예가님, 그럼 고놈의 식기를 우리는 정의한 다음에 이런 거야. 5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X번, 그 5의 약수가 아닌 놈이 나오는 경우를 Y번이라고 치면
됐니? 그럼 제일 첫 번째, 뭐 더하기 뭐는? X 더하기 뭐는? Y는 얼마 돼야 돼? 4. 4. 왜? 총 몇 번 던지니까? 네 번 던지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 그랬을 때 이 주사위의 위치를 보게 되면 5의 약수가 X번 나왔을 때 어느 쪽으로 몇 칸간이? 오른쪽으로 한 칸, 즉 플러스 1만큼 이동하지? 다음, 어느 쪽으로 몇 칸간이? 왼쪽으로 몇 칸? 한 칸. 그럼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가겠지? 그러면 플러스 1을 X번 가니까 얘는 1 곱하기 얼마? X만큼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1만큼 Y번 가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결과가 주사의 눈이 마지막에 어디에 놓여야 돼? 2에 놓여야 된다며. 그게 주사의 눈에 미치겠죠. 표현이 갔어. 표현이 갔니? 그러면 쟤네 둘을 뭐 해버리면 연립하면 X 나와 안 나와? 나와. X 얼마 나와? 3. 3. Y 얼마 나와? 1. 그렇지. 연립을 하셔서 X3과 Y1이 나왔다는 건 주사위를 몇 번 던졌을 때? 네 번 던졌을 때 5의 약수가 몇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5의 약수가 아닌 놈이 몇 번 나와야? 한 번 나왔을 때 그 확률이 그대로 구하라는 확률과 같을 거 아니야. 표현 됐죠? 그럼 이 놈식의 확률 표현하면 시작! 4, 4, 3의 5의 약수 나올 확률은? 6분의 2의 몇 제곱? 3 제곱. 곱하기 다음? 4의 몇 제곱? 그렇지. 이렇게 계산 때리시고 마시는 겁니다. 그냥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답! 자, 다 되셨으면 다음 시간 숙제는 54페이지까지고요. 앞부분 빠진 거 확률부터 조건부 확률 그쪽 공부하셔서 다시 풀어갖고 오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특히 내신 들어가는 도는 거는 지금 여기 해놔야 된다. 나중에 닥쳐가지고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확통은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숙제. 예, 갔니? 바로 하셔서 바로 익히고 그냥 개념만 잡아놓고 넘어가시기만 해도 나중에는 여기 거의 안 까먹으니까 처음 할 때 정확하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수원 꺼내시고요. 기말고사에 대부분 들어가는 삼각함수 응용 파트 기억하셔야 될 건 공식 먼저 뭐 해놓고 외워놓고 그 다음 그 공식 적용하는 거 연습하라고 얘기했고요.
노트 내용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걔네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특히나 사인 법칙은 뭐 무슨 대면 대각관계일 때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됐니? 코사인 법칙은 변 몇 개? 세 개. 각 몇 개? 한 개. 됐니? 다음 나오는 독특한 공식들은 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외우고는 가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열에 들어가게 되면 이 수열은 숫자를 나열해서 뭐를 찾는 게 기본이니까 규칙을 찾는 게 기본이니까 수열 문제의 가장 기초는 무조건 뭐해라? 그렇지, 나열해라. 됐냐 안 됐냐? 그래서 나열해서 규칙을 찾을 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규칙성의 가장 큰 방향은 두 가지라 그랬어. 뭐하거나 뭐하는 경우, 빼거나 뭐하는 경우, 나누는 경우. 그랬을 때 그 뺀 게 일정한 수열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다음 나눈 게 일정한 수열을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 나오면 무조건 뭐해라? 빼라고 얘기했고요. 등비 수열 나오면 무조건 뭐해라? 나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특히 등차수열 합공식은 뭐 타타타타 항의 개수는 금방 외우실 텐데 중요한 건 등비수열 합공식은 정확하게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해갔어? 등비수열 합공식 반드시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항상 많이 틀리니까. 표현 이해갔니? 됐어? 그래서 거기까지는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렇게까지 여기까지는 어려운 문항들이 잘 나오지 않아. 다음 학교에서 문제를 푸는 거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수열 파트를 접하실 때 우울한 건 뭐냐면 모든 고등학생들이 여기는 힘들어요. 고1부터 고2는 아니고 고2부터 고3까지 전부 다. 학교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항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환장하도록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마탱이가 라는 단어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기 정확하게 잘 잡으시고 기본기를 정확하게 잡는다는 건 결국에 얘는 머리 쓰면서 자꾸 항상 강조했던 기초, 나열이라는 걸 자꾸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여기 부분은 정말로 공부 좀 열심히 더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등차 등비는 우리가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따로 부탁해서 거기 부분 다시 한번 다뤄달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 부분 잘 들으시고. 이해 갔니? 거기 보시면서 맨날 얘기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 식이면서 하려면 뭐 나왔던 그런 것들. 노트 보고 문제풀이 접근해야 된다. 원장님 수업 시간에 노트 안 보고 문제풀이 하면 안 된다. 이해 갔니? 그게 먼저 머릿속에 박혀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셔야 돼.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크게 다뤄야 될 거는 아이쿠야 동그라미 1번이고 크게 없나? 3, 2야 동그라미 1, 2, 3, 4로 나오네. 자, 정확한 단원의 명칭은 수열의 합 또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부터 다룰 거는 건 뭘 다룰 거냐면 가장 단순한 얘기야. 우리가 수열이라는 건 방금 얘기했듯이 숫자를 뭐 하는 거라 그랬어? 나열해서 못 찾는 거라 그랬어? 규칙. 규칙이지. 그럼 그 규칙을 배운 것 중에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었어. 뭐하고 뭐? 등차과 등비. 등차는 뭐가 일정? 차가 일정. 그 일정한 차를 뭐라고 하고? 공차. 문자 뭐라고? 기. 그러니까 등차 수열 나오면 빼. 다음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 이런 거 보시기는 뭐가 일정한 수열? 비가 일정한 수열. 그랬을 때 그 일정한 비를 뭐라고 하며? 공비. 문자로는? 알. 웰라티오. 비에 대한 얘기니까. 그랬을 때 이런 음식이 등비 수열은 나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등차 등비만 수열이야? 아니잖아. 규칙성만 있으면 뭐라고? 수열이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루는 건 규칙성만 있으면 수열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수열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배우겠다는 얘기고 그러한 수열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익히는데 그 여러 가지 수열들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러한 독특한 수열이 나왔을 때 걔네들의 합을 구하려고. 됐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합이라는 기존의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 뭐밖에 없었냐면 S의 직각자. 얘는 정의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 몇 번째 항에서부터? 첫
첫 번째. 그렇지.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까지? N번째. 그렇지.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N번째까지의 뭐? 됐냐, 됐냐? 예를 들어서, 수열. 시작.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 그렇지.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했지. 저거 아주 좋습니다. 그게 그대로 우리는 녹아야 된다 그랬어. 됐니? 근데 수열이라는 건 규칙성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A1부터 A10까지 더하는 것도 합의도 되고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 걔들 사이에도 규칙성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걸 가지고서도 합도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1 더하기 3,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 근데 그거를 S9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없냐? 없지요. 표현이 가싸가싸. 그러니까 이 수열의 합을 표현한다는 건 저 SN으로 통일을 시켜버리면 힘들어. 왜? 쟤는 첫 번째부터 빠짐없이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중간에 홀수 번째 놈들이나 또는 짝수 번째 놈들이나 뭐 한 네 개씩 떨어뜨려가지고 더하는 거나 그런 건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단 말이야. 표현 이해갔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표현을 배우는데 그 새로운 표현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오늘의 가장 큰 주 목적입니다. 뭐라고 읽냐면 얘는 요 모양이 있죠. 정확하게는 여기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이자 좀 꼬부라뜨려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표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냐면 시그마라고 읽어요. 다시 뭐라고 읽는다고? 시그마. 그리스 대문자고요. 얘 소문자는 이건 대문자고 참고 삼아서 소문자는 이게 시그마입니다. 이게 시그마입니다. 소문자는. 됐니? 뭐예요? 어쩔 수 없어. 왜 이건 배우셔야 되냐면 나중에 토기할 때 이거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소문자예요. 시그마. 이거는 그냥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얘도 시그마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시그마라는 놈의 식기에 우리가 정의를 배울 텐데 일단 항상 여기가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내신에서 하는 짓은 딱 하나밖에 없어. 교과서 과정에서 야 시그마 이거 공식이 있으니까 외워! 라고 하는 게 있거나 이해갔니? 그 세 개는 당연히 외워야 돼. 솔직히 당연히 외워야 돼. 걔들은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그거를 제외한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야. 실제 문제 나왔을 때 막히는 부분들은 시그마가 나오게 된다.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어떤 수열을 합에 대한 얘기거든. 표현 이해갔니? 합을 표현한다라는 거야. 그럼 합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요 놈의 식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시그마가 나오면 얘도 똑같은 거야. 수열 SN 나오면 무조건 뭐하라 그랬니? 나열. 그렇지. 니는 방금 전에 말로 했잖아. 개처럼 시그마도 무조건 뭐하는 게 돼야 되냐면 나열부터 들어오셔야 돼. 얘가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 무조건 나열이야 얘도. 그러니까 여기 귀찮아하는 순간 여기는 폭망이라고. 나열을 하면서 그 안에서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기본인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열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시그마에 대한 구성을 먼저 조금 더 뜯어보게 되면 이렇게 시그마 기호를 쓰게 된다면 요 밑에는 뭘 적어주냐면 이 시그마 상의 변수와 다음에 시작점을 나타내주고요. 다음 여기는 끝점을 나타내줍니다. 됐니? 다음 요 시그마 오른쪽에는 뭐가 오게 되냐면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 오른쪽에 오는 게 일반항이에요. 됐니? 자 다시 시그마 아래 부분에는 뭐가 온다고? 저 시그마상에 누가 들어온다고? 변수가 들어와. 됐어?
다음 위에는 그 변수 아랫부분의 변수와 그 시그마에 뭘 알려줘? 시작을 알려줘. 위에는 뭐가 온다고? 끝. 시작에 했으면 당연히 뭐가 존재해야 돼? 끝이 존재해야 돼. 끝이 들어오는 거야. 됐어? 다음 그 시그마 기호 오른쪽에 오는 건 뭐가 들어온다고 항상? 일반화. 표현 이해갔지요? 됐니?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예를 읽는 연습을 하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기초 표현 먼저. 자, 시그마 자 열어보시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그마 처음에 읽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시그마 제부터 읽고 N은 1부터 됐어? 10까지 AM 다시 시그마 누구는? N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다음 AM 그 얘기는 시그마상의 변수가 누구고? N이고 일반항이 모인 놈을 AN이란 수열을 됐어? N이 1부터니까 1부터 N에다가 하나씩 계속 갖다 넣어. 어디까지? 그렇지. 됐냐 됐냐? 그런 다음에 걔들을 다 더하라는 거야. 됐니? 이 시그마라는 게 그리스 문자로 S자를 형상화한 거기 때문에 S-sum, summation, 즉 합을 나타내는 기호의 표현이긴 합니다. 됐나요? 즉 그 얘기는 자 다시 표현하면 N에 얼마를 넣어? 1을 넣어. 그러면 누구야? A, 1. 됐냐 안 됐냐? N에 그 다음 얼마 넣어? 2를 넣어. 됐어? 빠짐없이. 그럼 A 얼마? 2. 다음 둘은 뭐 해라? 더해라. 다음 뒤에 또 뭐 해라? 더해라. 그 다음? A, 4. 다음? 더하기 1. 다음? A, 4. 다음? 더하기 A, 5. 더하기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 그렇지. 그렇게 뭐해라? 다 니들은 뭐해라? 나열해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음 시그마 자 요거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그마 i는 1부터 5까지 a, ei, minus 1 됐니? 자 그럼 갑니다. 변수가 누구고? i i고 시작은 얼마? 1 끝은 얼마? 5 그러면 i의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5까지 하나도 모아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대로 모해라? 갖다 넣어서 다 모해라? 더해라. 이때 일반항은 A, E, I, Y, S, 1 됐니? 됐어? 그럼 일반항이라는 건 뭐? N번째 항, 몇 번째 항의 일반항이라 그랬잖아. 임의의 항. 됐냐 안 됐냐? 그럼 여기서 몇 번째 항이라고 보는 거야? I번째 항, 정확하게 EI-1번째 항.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넣어보는 거야. 시작! I에 얼마를 넣으면? 시작! A9 그렇지. 됐어 안 됐어? 이 경우를 쓰면 우리가 기존에 앞에서 썼던 SN처럼 A1부터 A10까지 더하는 거 근데 걔네들의 일부분만 저런 식으로 띄엄띄엄 뽑아내는 거 SN에서 가능했어? 불가능했어? 불가능하잖아.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하지만 시그마를 쓰면 그게 표현 돼야 안 돼? 돼. 이해 갔니? 한 번 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그마 K는 3부터 7까지 B3K 됐니? 자, 변수 K 일반항 B3K 됐지요?
인재는 나중에 이제 시작과 끝을 알아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기본엔 항상 보셔야 될 건 뭐하고 뭐를 변수와 그 다음 일반화 됐어 안 됐어? 됐니? 조금만 한 번만 더 꺼볼까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수수료가 K는 4,3부터 7까지 B3K 플러스 B3K 플러스 1. 자, 일반은 B3K 플러스 B3K 플러스 1. 그렇지, 저게 일반항이야. 각각이 일반항이 아니야. 표현 되냐 안 되냐? 만약에 여기가 지금 가로를 안 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일반항이 B3K. 그렇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에 표현할 때도 무조건 누구 쳐야 돼? 가로 쳐야 돼. 일반항으로 들어가려면 가로를 안 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 바뀔 테니까.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가봅니다. 시작도 같으니까 시작. B21 더하기 B22 더하기 B23 더하기 B24 더하기 B25 더하기 B26 더하기 B27 더하기 B22 됐어? 이때도 잘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 요 수열에서 처음으로 나열된 항이 얘니? B9야? 아니야. 첫 번째 항이 뭐가 돼야 돼? B9 더하기 B10. 그렇지. 신경 쓰셔야 돼. 됐어 안 됐어? 그런 얘기는 신경 쓰라는 건 못 쳐야 돼. 당연히 가로 쳤으면 나중에 어떻게 쪼개는 연습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표현 됐죠? 그래서 이 시그마의 가장 첫 번째는 뭐 외워야 돼. 공식 좀 이따 알려주긴 하겠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야. 가장 기초는 무조건 뭐 해라? 나열. 그렇지. 이 나열을 하셔서 이 나열한 거 안에서 관계식을 찾으셔야 된다고. 아마 나중에 질문하시는 분들은 딱 질문하게 됐을 때 보고 내가 딱 보자마자 그냥 시킬 거거든. 야, 나열해. 시작! 하면은 그게 돼야 되는데 안 하니까 맨날 문제 안 풀려요 이러고 돌아온다고. 하셔야 된다고 이것만. 이것만 하면 되네. 여기는 이거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찾는 연습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 표현 이해갔어? 됐니?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 시그마를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시그마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뭐 지금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기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다 됐지요? 됐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 됐니? 변수? KK 됐냐?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건 일반항 AK 플러스 BK 됐지요? 여기까지는 됐니? 자, 그때 주의하셔야 될 건 보통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건 수열에서 변수 뭐야? N만이 쓰지. 그럼 쌤 변수니까 이거 N 쓰면 되지 않아요? 이래도 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게 다 N이 1부터 어디까지야? N이 1이면 얘 얼마야? 글로로 끝이야. 표현 이해 갔어 갔어. 우리가 보통 임의의 한까지 합을 표현하면 몇 번째 한까지? N번째까지 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끝을 N으로 끝냈을 땐 이 시작 지점을 N으로 기본적으로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보통 요 경우에는 K라는 변수를 많이 쓰는 것뿐인 거야. I도 쓰기도 하고요. 끝이 이렇게 숫자일 때는 N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주의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는 반드시 변수를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변수 보지 않고 그냥 문제풀이를 한다든가 또는 변수 갖고서 그냥 우리가 공식처럼 풀어낸다든가 안 된다고. 그냥 기초는 이거를 나열하는 습관을 변수 보고서 그대로 들여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찾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됐죠? 자, 그럼 갑니다. 연어 시키 시작. 맨 마지막 바로 앞에 건 A 맨 마이너스 1 플러스 BN 마이너스 1 플러스 AN 플러스 BN 됐니? 근데 걔들이 다 뭐가 쳐져 있어 현재? 그렇지, 거기까지가 자연스럽게 돼야 돼. 괄호가 쳐져 있어. 근데 괄호끼리 다 뭘로 연결되어 있니? 더하기지. 그럼 덧셈이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도 상관있어 없어? 상관 있니 없니? 없어요. 없지요. 괄호 쫙 쪼갠 다음에 쟤들끼리 묶어도 되잖아. 그러면 얘는 A1부터 A 어디까지? N까지 더하는 거지. 단순하게 기존 걸로 표현하면 SN이야. 얘도 B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BN까지 더하는 거지. 얘도 단순하게 표현하면 뭐야? SN이야. 그럼 SN 더하기 SN 하면? SN은 두 배인데 말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시그마라는 이제 기호를 쓸 거라고. SN은 특정한 경우에만 자주 쓰는 거고. 표현이 간냐 간냐. 그럼 요놈을 시키를 얘를 우린 뭘로도 시그마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몇 번째에서부터? 몇 번째. 몇 번째까지? N까지. N까지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쓰고 시작이 얼마? 1. 끝은 얼마? N. 그럼 여기 변수 N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렇지, 안 써야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내가 나중에 이거 거꾸로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내신 시험에서 기본인 거니까. 그럼 이때 이 변수는 n을 쓰면 안 될 테니까 나머지 변수 n을 제외한 아무거나 써도 되고요.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우리는 가장 기초는 누구를 많이 쓴다고? Okay. 그렇지,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라는 거야. 이거 쓰자고 약속했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a 뭐라고 써야 되니? Okay. 그렇지, n 쓰면 돼 안 돼? 아는데.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이게 무슨 항이야? 일반항. 됐니? 그러니까 AN이 일반항이다? 땡이라고. 됐어 안 됐어? 일반항은 몇 번째? N번째야. 얘는 몇 번째? K번째야. 표현 됐냐 안 됐냐? 뒷부분 표현하면 시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그렇지. 표현이 갔죠? 이 변수는 마음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K 꼭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됐니? 그런 다음에 둘을 뭐했다? 뭐했다? 라고 바꿔도 돼, 안 돼? 되지요? 한 번 더. 자, 빼기로 가보겠습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나열 시작. A2-B1+A2-B1+ 어? A2-B1이야? 다시 시작. A3-B3+A4-B3+A5-B5+ 오케이, 그래서 맨 마지막 번째 건? AN-BN 됐니? 맨 마지막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건? AN-3-BN-3 그렇지, 됐니? 그러면 걔네들 못 쳐져 있는 상태인 거야 다? 괄호 쳐져 있는 상태인 거지? 머릿속으로 다 떠올려서 괄호를 쳐져 있는 걸 다 더하기니까 괄호 바로 풀어도 되지요? 괄호를 바로 풀어서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 있는 놈들끼리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 놈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니 안 되니? 돼요. 표현 됐지요? 오케이,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수하기 AK. 됐니? 차이점은 우리가 수열할 때는 밑에 좁게 쓰고 얘는 좁게 썼어? 크게 썼어? 크게 쓴 겁니다. 표현 이해갔니? 됐어? 얘 지금 크지요? K보다는 작아서 큽니다. 아. 됐니? 둘 연결 뭘로? 곱하기로 돼 있는 거야. 됐어요 안 됐냐? 자,
시작 끝을 확인했을 테니까 변수 누구야? K야. 일반은 뭐야? 됐니? 그러면 우리는 저 K를 1부터 N까지 갖다 넣는 건 누구 대신에? K 대신에만 갖다 넣는 겁니다. 됐냐 안 됐냐? 다시 누구 대신에만? K 대신에만 갖다 넣는 거야. 됐니? 자, 시작! 15 곱하기 A1 플러스 15 곱하기 A2 플러스 15 곱하기 A3 플러스 15 곱하기 A4 플러스 15 곱하기 A5 플러스.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가면 15 곱하기 AN. 됐니? 그러면 걔네들이 다 누가 공통으로 갖고 있니? C. 그럼 C를 뭐 할 수 있어? 빼서 묶어도 되지. 그럼 이거 너무 쉽게는 시작.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그래서 어디까지?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그러면 C 곱하기 시그마, K는 얼마?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다음 뭐? A. 이렇게 바꿔도 돼야 안 돼? 돼요? 됐나요? 한번 더 갑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변수? K. 일반항? C. 일반항이라는 건 임의의 항의 얘기야. 되냐 안 되냐? 임의의 항이라는 건 저 수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그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됐니? N에다가 K의 얼마를 넣으면? K에 얼마 넣으면? 1을 넣으면 뭐? C. 이해 갔어 안 갔어? 첫 번째는 뭐라고? C라고. 두 번째야? C. 세 번째야? C. 네 번째야? C. 그렇지. 이게 일반항이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얘는 누구를 몇 번? C를 몇 번? N번. N번. 그 N번은 5가지 번. 다시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그래서 항상 얘기했었죠. 1학년 때부터. 야, 개수 판단할 때 가장 기초는 무조건 누구부터? 1부터. 이거 갖고 잡아내시는 거라고. 이때 이 임의의 개수를 잡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1년 내내 계속 내가 나올 때마다 시키는 이유가 여기 부분에서 그걸 빨리 잡아내셔야 된다고. 임의화 시켰을 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문자로 나오는 걸 잡아내는 게 결국에 주 목적인 거야, 여기서. 그게 빨리 잡혀야 계산도 틀리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잡아낼 수 있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얘는 누구를 몇 번? C를 몇 번? M1. 뭐 하는 거야? M1. 간단히 표현하면. M1. 됐지요? 다음. 시작! 아, 일반은? AK 곱하기 BK. 오케이, 시작! A1 곱하기 B1 더하기 A2 곱하기 B2 플러스 A3 곱하기 B3 플러스 A4 곱하기 B4 플러스 A5 곱하기 B5 플러스 A6 곱하기 B6 플러스 A7 곱하기 B7 플러스. 오케이. 그래서 끝까지 가면 시작. AN 곱하기 BN. 됐니? 현재 그게 좌변이야. 시작.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 끝까지 가면 AN. 시작! B1 플러스 B2 플러스 B3 플러스 B4 끝까지 가면? B1. 둘을 곱해 얘랑 얘랑 같을까 다를까? 같아 달라? 달라요. 그렇지. 다르지. 됐냐 안 됐냐? 이해 안 가신 분? 이해 안 가신 분? 그럼 머릿속에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한 거. 안 되면은 뭐 하라고? 써야 돼.
나열을 한다는 게, 그 나열을 머릿속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머릿속에서 팔 안 받아들여지면 뭘? 써. 그러면 돼요, 여기는. 이해갔니? 나열. 하는데 그게 머리에서 한도나? 그럼 목까지 써. 이게 그냥 답인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쌤, 저렇게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평상시 문제 풀 때 그게 빨리 할 수 있도록 머리를 회전시키시라고. 여기 머리 회전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겁나 오래 걸려요. 규칙까지 찾으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됐죠? 자, 다음. 1번. 시작. 됐니? 자, 다음 좌변 나열 시작. V1 분의 A1 플러스 B2 분의 A2 플러스 B3 분의 A3 플러스 B4 분의 A4 플러스 B5 분의 A5 플러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면 BN 분의 AN 까지 뭐 해줘야 돼? 다 더하는 거야. 머릿속에 잡고 가시고요. 다음. 요거는 머릿속에 이제 섰지요? 요거 이제 좀 귀찮을 겁니다. 이건 또 머릿속에 쓰겠지? 분모가 얘고 분자가 얘야. 됐니? 그럼 요 놈의 식기는 한번 분수로 표현하면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 더하기 점점점점 나 더해서 BN 분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AN까지. 그게 분자지요? 요 우변과 좌변은 같아 달라? 달라.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 성질을 얘기를 하는데 요놈의 식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받아들인다? 겁나 빡셉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단순화시켜서 얘를 익히는 건데 나중에 이건 적분에서도 계속 다루게 될 테니까 다시 정확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또는 나중에 급수 쪽에서도 다루니까 익히셔야 돼. 그럼 이 시그마의 성질은 더하든가 빼든가는 시그마를 찢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됐냐 안 됐냐? 다음 곱하기 변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 바깥으로 뺄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즉 그 얘기는 이 시그마의 성질은 더하기 빼기 무슨 배 실수배는 뭐 할 수 있어? 찢을 수 있어.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 갔니? 더하기 빼기 실수배 뭐 할 수 있어? 찢을 수 있지요. 이렇게 두 개의 시그마를 찢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시그마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찢어낼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실수 같은 경우에.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뭐 할 수도 있니? 찢어낼 수 있으면, 쪼개낼 수 있으면 반대로 뭐 할 수도 있겠니? 그렇지. 합칠 수도 있죠. 다시 뭐 할 수 있어? 반대로 뭐 할 수 있어? 합칠 수가 있습니다. 됐니? 근데 얘하고 얘를 뭐 하려면? 합치려면 됐니? 시작과 끝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 합치겠지. 시작과 끝이 다른데 합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없어. 표현이 얘가 싸갔어. 합치려면 시작과 끝이 어때야 돼? 끝이 어때야 돼? 그렇지 같아야 돼. 주의하셔야 될 건 변수는 달라도 돼요. 여긴 변수 케이스고 여기 변수 I 썼어? 상관있니 없니? 없어. 변수 합칠 때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하고 뭐가 같아야 돼?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 표현이 이해갔어? 시작과 끝이 다를 때도 우리는 장난질을 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이해갔니?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요 지점입니다. 그러면 더하기하고 빼기는 실수배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고? 다시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뭐 할 수 있어? 찢을 수 있어? 다시 한 번 더. 더하기 빼기 실수배 뭐 할 수 있어? 찢을 수 있어? 찢을 수 있으면 반대로 뭐 할 수 있어? 합칠 수 있어? 근데 그 어떤 수열 이만한 두 개를 뭐 해놓은 건? 곱해놓은 건? 찢을 수 있니 언니? 없어요. 뭐 해놓은 건? 나눠놓은 건?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됐냐 안 됐냐? 곱하기 하고 나누기는 못 찢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못 찢으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어 안 갔어? 해결해야 된다는 건 뭔 소리냐면 어떻게 가느냐? 곱하기. 반드시 정리하세요. 다시 반드시 뭐 하라고? 전개. 나누기. 나누기의 전개는 없지요. 나누기의 전개는 뭐 하든가? 형태를 변형하든가. 다시 형태를 모아든가 변형하든가 이 안에는 합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됐니? 다음 가장 중요한 거 뭘 취할 수 있냐면 부분분수 취할 수도 있습니다. 됐어? 다시 한 번 더 부분분수 A 곱하기 B분의 1은 시작 B 마이너스 A분의 1 가로 열고 다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에 함 3개짜리 부분분수도 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얘는 분모가 함 2개짜리 부분분수지 3개 곱해져 있는 것도 있다. 그게 내신에 거기까지 나와. 이해갔니? 거기까지 가셔야 돼. 다시 이렇게 쓰는 건 기본적으로 A가 B보다 어떤 경우? 작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B는 무조건 무슨 놈 써라? 큰 놈 써라. 부분분수 외우세요. 1학년 때 알려드린 거. 됐냐 안 됐냐? 분수식 정리의 마지막 마지노선 여기입니다. 됐지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민서야 있나라. 한번 읽어보지요. 자, 앞에 있는 시그마 읽어봅시다. 시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5 됐니? 자, 한번 나열 시작! 7 플러스 5 플러스 11 플러스 13 플러스 15 플러스 스톱! 그렇게 가셔도 되고 됐어? 또는 수열의 가장 기본은 못 찾기라 그랬니? 규칙을 찾을 때 웬만하면 계산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뭐는 하지 말라고? 계산하지 말라고. 됐어? 그러니까 저것도 물론 7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 계산을 안 한다는 건 2 곱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5 이 표현이 나중에는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계산하는 그 규칙 찾는 연습이 되니까요. 표현 됐어? 다음 뒤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시그마 J는 1부터 N-1까지 2K. 어이쿠야 2J 플러스 시작! 시그마 J는 1부터 N-1까지 2J 플러스 3
됐니? 자, 그럼 영어로 시키는 시작. 6 곱하기 1 플러스 3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3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플러스 됐니? 그렇게 될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우리가 그 이제 나열을 한 다음에 그대로 가게 되면 됐니? 그대로 가게 되면 자, 방미라인 이제 계산은 바로 갈게요. 7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13 더하기 15 더하기 이렇게 가겠지? 어디까지 가니? 2n 플러스 5까지 2n 플러스 5 그 앞에 것 2n 플러스 5 2 곱하기 n 마이너스 1 플러스 5 그 바로 앞에 것 2 곱하기 n 마이너스 2 플러스 5 됐니? 이 앞에 있는 거는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2 곱하기 n-1 플러스 5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됐니? 그거보다 앞에 있는 거 표현하면 2 곱하기 얼마? n-2 플러스 5 그러면 얘는 2n 플러스 얼마? 1까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중간중간 부분들은 됐니? 다음 거기에서 뒤에 있는 거 이건 계산을 하면서 불러봅시다. 시작! 5 플러스 7 플러스 9 플러스 11 플러스 13 플러스 15 플러스 그 다음 얘는 어디까지? 2n 플러스 1까지 됐냐 안 됐냐?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를 이 앞에 가려서 여기 있는 걸 모아야 돼 빼요. 빼요. 그럼 어떻게 돼? 중간에 싹 날라지. 남는 거 2n 플러스 3 플러스 2n 플러스 5 마이너스 5 그럼 정리하면 4n 플러스 4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하시는 게 막히면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항상 가장 기초로 막히면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이런 놈들을 나열을 한다기보다 요 놈의 식기를 보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시그마 성질은 됐어? 항들을 뭐뭐뭐는 찢을 수 있고 마이너스 수준에 뭐 할 수 있고? 찢을 수 있고 반대로 뭐 해도 된다? 합쳐서 된다 됐니? 그러면 얘를 뭐를 하는 걸 보여드릴 거냐면 찢어갖고 가는 거는 나중에 어쨌든 어쨌든 금방 익히실 거니까 합치는 거야 근데 반드시 합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 그럼 시작 부분은 현재 같아달라 같아 끝부분이 같아달라 달라 그럼 끝부분을 같게 맞춰 누구로 맞추는지는 니들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끝을 n으로 맞출래? n-1로 맞출래? 둘 다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뭐로 해볼래? n-1 n-1로 맞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놈의 식기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로 바꾸고 n-1까지 바꾸고 2k 플러스 5 이렇게 고쳐도 상관있니 없니? 없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는 몇 번째부터 어디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1까지로 얘를 바꿔놨지. 그럼 원래는 어디까지니까? n까지니까 이 뒤에 하나 더 들어와야 되네. 얼마일 때? n일 때. 그럼 플러스 얼마? 2n 플러스 5. 이해 갔죠? 이러면 끝인 거야. 다음, 빼기. 시그마. j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2j 플러스 3 요렇게 가도 되겠지? 그러면 시작과 끝이 어땠으니까 같았으니까 얘를 하나로 합칠 수 있어 없어? 있어 변수랑은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네를 뿔맛일 수배는 찢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뭐 할 수 있어? 합칠 수 있어 하나로 합치게 되면 시그마 변수는 아무거나 써도 될 거고요 1부터 n-1까지 2k 플러스 5에서 빼란 얘기가 되겠죠? 누구를? 2k 플러스
3으로 해도 상관 있냐 없냐? 없지요? 거기에다가 현재 더하기 얼마만 남아있는 거야? 2n 플러스 5대 있을 거 아니야? 가로 묶는 이유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 가로 안이 계산 되니 안 되니? 돼요. 돼. 뭘만 남아? 2만. 2만. 그럼 k는 1부터 n-1까지 2 더하기 2n 더하기 5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여기까지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얘는 무슨 항인데? 일반항. 일반항이 2야. 첫 번째 항 얼마? 2. 두 번째 항? 2. 그러한 일반항을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뭐 해라? 그럼 몇 번 더 하는 거야? n-1번. 그렇지. n-1개 더 하는 거야? 그럼 뭐 곱하기? 얼마? n-1. 그렇지. 플러스 얼마? 2n 더하기 5. 정리하면 얼마로? 4n 플러스 얼마? 3. 동일하겠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 한 번만 더. 그럼 이 시그마를 얼마로 이번에 합쳐볼 거냐면 n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5 마이너스 다음에 시그마 얘를 k는 1부터 j는 1부터 어디까지로 고치고 n까지로 고쳐서 얼마로 2j 얼마 플러스 3했으면 됐냐 안 됐냐? 그럼 원래는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n-1이 있어야 되는데 n으로 고치는 순간 몇 번째가 추가가 된 거야? n번째가 추가가 한 하나가 추가된 거잖아. 그럼 그놈을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빼야 돼. 그럼 빼기 뭐 해주면 되겠니? 2n 플러스 3.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요 시그마와 요 시그마 합쳐고 합쳐? 합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5에서 누구를 빼라? 2k 다음 얼마는? 플러스 3을 뺐다.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얼마로 바뀌고 2n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는 나누면 누가 남고? 2 남고 일반항이야? 몇 번? 뭐해? 그럼 얼마? 2n 더하기 얼마? 2n 더하기 그럼 얼마나? 표현이 같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뭘 하셔도 상관없는데 막히면 항상 가장 기초는 뭘로 가라고? 나요. 예, 갔어 안 갔어? 왜냐면 자꾸 이걸 강요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나중 되면 너네는 무조건 공식만 쓰니까. 그게 아니라고. 막히면 무조건 뭘로 가라고? 나요. 표현 됐지요? 다음 다시 한번 더. 시그마의 성질은 뭐뭐뭐는 찢어라? 뭐뭐뭐 찢을 수 있다? 더하기 빼기 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찢을 수 있다. 찢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뭐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면 그 다음 아 미안 곱하기는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그럼 곱하기는 반드시 뭐 해라? 전개해라. 나누기는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어떻게 해라? 형태 변형하든가 다시 뭐 하든가? 형태 변형하든가 뭐 써라? 부분분수. 다시 형태 변형하든가 뭐 써라? 부분분수.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자 그럼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됐니? 자 봅시다. 일반항 다 봤지요? 일반항 뭐니? AK-3 먼저 그러면 왜 우리가 전개를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뭐 해보라고? 나열 시작. A, N, 그렇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나열인 거지. 시그마 정의 그대로 푸는 거야.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를
우리는 완전 제곱 몇 번 곱해져 있으니까 두 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전개하게 되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a1 플러스 9 더하기 a2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a2 플러스 9 더하기 a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 곱하기 a3 플러스 9 플러스 쭉 가서 맨 마지막으로 가면 시작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러면 요 놈치기에서 잘 보시면 a1제곱, a2제곱, a3제곱, an제곱까지 다 뭐하는 거야? 더하는 거지. 그럼 얘네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뭐라고? a, k, n제곱. 그렇지. 이렇게도 되죠. 다음, 그 다음 부분. 마이너스 6 곱하기 a1, 마이너스 6 곱하기 a2, 마이너스 6 곱하기 a3, 마이너스 6 곱하기 an까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동식기는 마이너스 빼서 묶었다면,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6 곱하기 뭐 ak. 이렇게도 되니, 안 되니? 돼요. 되지요? 다음, 마지막 부분은 9에서 다 더하는 거죠? 9를 몇 번 더해? n번 더해. 그럼 9 n번 더한다는 건 이렇게 표현해도 돼. k는 1부터 n까지 9. 맞아, 틀려. 됐니? 그럼 이렇게 쪼개냈을 때 우린 얘를 어떻게 돌리냐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시그마니까 시그마의 성질 뿔마 실수배 뭐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찢을 수 있으면 반대로 뭐 해도 돼? 합쳐도 되겠지? 그럼 얘를 합쳐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됐어? 안 됐어? 어떻게 바뀌어? 시작! 그렇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가냐 안 가냐?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가 나오면 얘를 원칙은 이 식으로 가셔야 되지만 이제는 뭐 해라? 곱하기가 나왔을 때 시그마는 못 찢으니까 뭐 하고? 그렇지. 전개. 얘를 먼저 뭐 하고? 전개. 됐냐 안 됐냐? 전개하면 시작. 시그마 AKN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AK 플러스 9 한 다음에 여기다 뭘 씌운 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표현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 싸가서 왜? 이거나 얘 한 다음에 찢어가지고 각각 정리한 이거나 같아달라. 같거든. 표현이 이해가 싸가서 그러니까 전개하고 그 다음에 얘를 뭐 해? 찢어. 이해 갔죠? 그게 요 과정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표현 됐나요? 이해 갔니?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4분의 4. 일반항이 뭐니? ak 플러스 4분의 4. 됐니? 다음 두 번째 거 읽어봅시다. 시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플러스 4분의 n. 제이로 바꿔놓고서 됐지요?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냐? 네. 자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를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시그마 성질 뭐뭐뭐는 찢을 수 있고? 더하기 내기 찢을 수 있어? 곱하기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곱하기 뭐 해야 돼? 정해. 한 다음에 뭐 해? 찢는 거야. 됐냐 안 됐냐? 나누기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나누기 어떻게 하든가? 형태 변형하든가 뭐? 부분 분수.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얘 분수, 나누기지. 맞아, 틀려? 찢어, 못 찢어? 못 찢어요.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근데 쳐다보니까 시그마에 뭐하고 뭐가 같니? 시작과 끝이 어때? 그렇지. 그거 봐야 되죠. 시그마를 읽으면서 시작, 끝, 시작, 끝 확인하셔야 된다고. 변수가 아니라. 됐냐, 안 됐냐? 그럼 시작, 끝 같지요? 합쳐, 못 합쳐? 합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시작. AK. 플러스 4분의 3, 4 플러스 AK 플러스 4분의 3 K.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러면 분수 나왔어? 뭐 해야 돼? 통분.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음 분자 뭐 해야 돼? 합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놈은 분수 합친 수가 얼마 되니? 1. 1. 그럼 얘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얼마? 1. 계산하면 N. 됐지요? 표현 됐어 안 됐어? 됐니? 이게 형태 변형의 한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도? 자, 제일 왼쪽 부분은 지워도 되나요? 네, 제일 왼쪽 부분은 지웁니다. 지울게요. 어? 지워. 지워.
자, 왼쪽 부분을 지웁니다. 자,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놈의 식기 이제 봅시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익히셔야 되고 항상 여기 내신유형 또는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오니까 빨리빨리 보시면서 예행 유형 잡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천천히 푸시다가는 나중에 시간 부족하니까 얘는 빨리 잡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K는 2부터 1까지 K 마이너스 1 곱하기 K 분의 1. 일반항이 뭐니? K 마이너스 1 곱하기 K 분의 1. 됐니? 분수 나왔지. 시그마 성질. 뿔마 실습에 찢을 수 있어. 찢을 수 있으면 반대로 뭐 할 수 있어? 합칠 수 있어. 합치려면 뭐하고 뭐가 같아야 돼? 합치려면 뭐 합칠 수 있어. 됐니? 그럼 곱하기는 찢어 못 찢어? 어떻게 해야 돼? 정해. 됐니? 다음 나누기 찢어 못 찢어? 어떻게 해야 돼? 또는? 됐지요? 됐니? 그러면 판단하시는 건 뭐냐면 얘도 분수고 쟤도 분수인데 찢지 못하는데 뭘 갖고 판단하느냐? 분모를 쳐다보니까 두 개의 항이 뭘로 연결돼 있어? 곱하기로 연결돼 있지. 쉽게 얘기하자면 인수분의 꼴이야. 분모가. 다시 분모가 무슨 분의 꼴이야? 인수분의 꼴이야. 됐니? 다시 분모가 무슨 분, 어떤 꼴이야? 인수분해 돼 있는 꼴이야. 됐냐 안 됐냐? 저런 놈들은 다 기본적으로 뭐 써? 부분 분수 사용입니다. 됐나요? 다시 구분하는 건 같은 분수더라도 뭐 가지고 분모가 어떻게 돼 있어? 인수분해 꼴. 다시 분모가 어떻게 돼 있어? 다시 분모가 어떻게 돼 있어? 인수분해 꼴이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얘 뭐 하라고? 부분 분수 쓰라고. 됐니? 부분 분수 쓸 때 전제 조건은 부분 분수는 기본은 분자 1로 고정입니다. 분자 얼마일 때? 1일 때입니다. 다시 분자 얼마일 때? 1일 때입니다. 부분 분수는 한 번만 더요. 분자 얼마일 때? 1일 때입니다. 표현이 해 갔죠? 그러면 요 놈의 식기를 우리가 이 시그마를 계산을 하라고 하면 K는 2부터 예를 들어 100까지 라고 합시다. 됐니? 그럼 기본 나열부터 한번 가보지요. 됐어? 나열부터 갑니다. 나열 간다는 건 되도록이면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2분의 1. 됐어 안 됐어? 두 번째 항은 뭐 곱하기 뭐? 2 곱하기 3분의 1. 됐니? 자, 다시 한번 나열 가봅시다. 시작. 처음부터 시작.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4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5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6 곱하기 7분의 1 플러스. 그렇지. 그렇게 가서 맨 마지막으로 가면 99 곱하기 6분의 1까지 다 더해야 되지. 그럼 원래 우리 가장 기초 계산하면 분수 나오면 뭐 해야 되는데? 통분할 수 있겠냐? 없죠. 항은 몇 개가 나와 있니? 99개. 됐니? 100개 아닙니다. 그 개수 판단은 어디 가지고? 시작과 끝 가지고. 됐어 안 됐어? 다시 개수 판단은 어디 가지고? 시작과 끝 가지고. 그때 개수 판단의 기준번호는 항상 뭐부터? 1부터. 근데 쟤 몇부터? 2부터. 그럼 1부터 100까지에서 누구 빼라? 1 빼라. 됐어 안 됐어? 항상 개수 판단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럼 99개를 통은 불가능. 됐죠? 그런데 분모가 뭐의 형태? 인수분의 형태. 그럼 무슨 분수? 부분 분수. 부분 분수 쓰려면 큰 놈을 먼저 정해야 돼. 누가 커? K-1이 커? K가 커? K. 그럼 부분 분수 쓰면 누구에서 누구를 빼는 걸로? K에서 빼 누구를? K-1을 빼고 분의 얼마? 1.
됐냐 안 됐냐? 다음 가로 열고 그 다음에 K분의 K-1분의 1 다음 마이너스 다음 누구? K분의 1 됐죠? 1학년 때 배웠었습니다. 안 나신 거 아까 적어드렸으니까 외우세요. 이거 혼자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지금 한 건 이 시그마를 계산한 게 아니라 이 분수를 뭘로 고친 거야? 부분 분수로 고친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연호무식기는 그대로 얘를 여기에 5를 붙이는 거야. 시그마 K는 2부터 100까지 얘는 그냥 갖다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 일반항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요? 됐니? 그럼 여기 얼마 나오니? 1. 1이니까 무시해도 돼 안 돼? 대 1이니까 연호무식기는 시그마 K는 2부터 100까지 다음에 뭐 K-1분의 1 빼기 K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쌤 이제 어떻게 해요? 분수 이렇게 고쳐놓고 이제부터는 당연히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 해라? 나열해라. 시작! 1분의 1 그래서 어디까지? 됐어 됐어. 그래 놓고 이렇게 보니까 얘가 어떻게 사라지지요? 앞에서 몇 개가 살아남니? 그러면 뒤에서 몇 개, 여기에서 누가 살아남니? 사라지면서 따져보면 누가 살아남을 거야? 됐어? 다시 앞에서 몇 개 살아남니? 한 개. 뒤에 몇 개 살아남니? 한 개. 됐어? 앞에서 괄호 안에 앞에 게 살아 뒤에 게 살아? 앞에. 앞에 게 살아? 뒤에 한 개 살아 남았지? 괄호 안에 앞에 게 살아 뒤에 게 살아? 뒤에. 이해 갔죠? 항상 같은 패턴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시그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중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지랄맞은 형태를 뭔가 우리가 나열해서 찾는 거는 항상 어떤 꼴을 만드시는 게 좋냐면 뺄셈을 만드는 게 포인트야. 다시 뭘 만들어내라고? 뺄셈. 부분 분수를 굳이 고치는 이유는 저거야. 왜 빼기를 그럼 만들어내느냐? 시그마라는 건 다 모아라 그랬어. 더하는 거라 그랬지. 맞아 틀려? 다 더하는 거라 그랬지. 빼기 형태라면 더하기가 자연스럽게 그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더하다 보면 뭐가 돼? 규칙성에 의해서 사라져요. 이해 갔지요? 그러니까 무언가 모르는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뭐 만들라고? 뺄셈의 형태를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또는 걔를 가장 기초는 무조건 뭐 하셔라? 나열하셔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읽읍시다. 시작! 시그마 K는 2부터 50까지 K의 K 플러스 1 됐니?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기초하겠습니다. 연어무식기 시작! 옳구요? 이거 잘못 만들었네? 아니 구 미안 이거 갖고 만들면 안 되겠다. 쏘리 잘못 만들었다. 패스? 이런거 이건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문제 잘못 만들었네. 간단히 해줘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네. 쏘리 이거 말고 그러면 분수 연습을 더 하는 것 같아. K는 50까지만 가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시그마 K는 3부터 50까지 K-1 곱하기 K+1 분의 2 됐니? 그러면 연어무 식기 보니까 시그마 찢어 못 찢어? 못 찢어요. 못 찢어. 전개해야 돼? 아니요.
됐지요? 전기 안 해야 된다고? 그럼 얘 뭐 해야 되니? 뭐 써야 돼? 됐니 안 됐냐? 됐니? 분모가 무슨 형태? 됐나요? 거기까지 계속 머릿속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 놈을 쉽게 해서 얘를 우리가 부분분수 쓰려면 기본 전제 조건은 누가 얼마 해야 된다고? 분자. 얼마? 예. 됐니? 됐어? 다시 누가 얼마 해야 된다고? 분자가 1. 근데 분자가 1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 놈의 식기를 뭐 1 안 해도 되고 이걸 이렇게 갑시다. 됐지요? 여러분들 또 이거 나무를 나중에는 또 이상해요. 맨날 그 얘기 말 거기 때문에 너무 쉬운 예제 맞추면 됐니? 그럼 분자를 1로 만드는 거야. 다시 분자를 얼마로 만들라고? 1로. 그럼 그 얘기 뭔 소리냐면 네모분의 3이라는 건 네모분의 1 곱하기 얼마랑 똑같네. 아. 그렇지. 그럼 시그마 성질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뭐뭐는 찢을 수 있어? 빼기 실수배. 실수배 찢어 못 찢어? 그러니까 실수배를 찢어내는 거야. 분자가 얼마를 만들려고? 1을 만들려고. 그럼 앞에 몇 배? 3배. 됐냐 안 됐냐? 다음 등호가고 K는 3부터 50까지 다음 K-1, K+1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부분분수 써봅니다. 시작. 써서 고친 다음에 결과만 이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데나 해가지고 옆에다가 자, 부분분수 다 쓰셨으면 다음 한번 가봅시다. 요 너무 쉽게 부분분수 고치면 시작. 됐죠?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빠지겠네. 누가 빠져? 2분의 1. 2분의 1 빠져. 그럼 몇 분의 몇에? 3 빠지고 K는 얼마부터? 3부터 50까지 K-1분의 1 빼기 K+1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됐니? 그럼 방금 전에 한 대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부분분수 고쳐서 그럼 뭐 해야 된다고? 나열. 그렇지, 나열해야 된다고. 시작! 나열하시면서 몇 개 놈이 어떻게 사는지 구조 빨리 판단하시고요. 자, 앞에 몇 개 사니? 두 개. 됐어? 앞에 게 두 개 사라, 뒤에 게 두 개 사니? 앞에 게 두 개. 그러면 뒤에도 몇 개 사니? 두 개. 그렇지, 반드시 두 개가 사라. 앞에 게 두 개 사니, 뒤에 게 두 개 사니? 뒤에 게 두 개.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그러니까 얘를 나중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앞뒤를 전부 다 써놓고 판단할 거야?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앞에서 몇 개 사는지 탁
판단해서 끊어. 이해 봤어 안 봤어? 됐냐 안 됐냐? 앞에 게 누구하고 누구 살아? 2분의 1과 3분의 1이 살지? 뒤에 게 그러면 살겠네. 앞에 게 뒤에 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몇 개만 적어? 두 개만 적으면 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그것도 앞부분만 적으면 돼? 뒷부분만 적으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몇 개 사는지 판단될 때까지만 나열하시라는 겁니다. 전부 다 하지 마시고. 예, 갔어 안 갔어? 알아서 원래 이런 건 찾아가야 되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시라고. 그럼 마이너스 5분의 50분의 1 마이너스 51분의 1 됐지요? 물론 얘는 내가 숫자 지랄맞게 넣었으니까 이런 거고요. 대부분 얘가 그런 계산을 하면 뭐 해줘야 돼? 통분해야 됩니다. 회원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시 한 번 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아, 개인은 5부터 20까지 루트 2K의 i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2분의 1 됐냐 안 됐냐? 됐니? 5부터? 잠깐만 5부터? 어우 두 개? 에이씨 어째 상관없잖아. 그냥 가야겠다. 됐나요? 그러면 제 일반항 확인. 일반항 시작! 됐냐 안됐냐? 그러면 저 일반항이 뭐 있어? 없죠? 맞아 틀려? 분수잖아. 찢어?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그렇다고 부분수 쓸 거야? 형태 변형할 수 있는 거 있니? 없지요. 여기까지는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가장 기초는 다시 시그마라는 건 뭐 하는 거라고? 시그마라는 건 다 뭐하라고? 더하라고. 다시 다 뭐하라고? 더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를 부분분수 쓰는 목적을 시그마에서 어떤 꼴을 만들게 되면? 빼기꼴. 빼기꼴을 만들어내면 나열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 살고 죽는다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루트 나왔으니까 뭐 해줘야 돼? 분모에다 걷다 나와 있으니까 얘를 뭐에 시켜야 되는지. 그렇지. 유리와 때리는 거야. 시작. 옆에다 좀 이렇게 해봅니다. 유리와 때리는 거야. 자, 유리와 하면 실수배 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요? 누구 빠질 수 있니 실수? 2분의 1. 됐냐 안 됐냐? 자, 2분의 1 뺐습니다. 시그마 K는 5부터 20까지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 루트 K 마이너스 K 2? 다시?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 남아야겠죠? 만약에 루트 K에서 뺄 거였으면 여기가 얼마가? 마이너스 2분의 1 빠져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당연히 또 뭐 들어가야 돼? 나요. 그렇지. 무슨 꼴 나왔으니까. 그렇지. 나왔으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시작.
자, 사는 놈이 보일 거야? 몇 개 살아? 두 개 살아. 앞에 게 살아? 뒤에 게 살아? 뒤에 거 두 개 살아? 그럼 맨 마지막에 몇 개 살겠니? 두 개 살아. 그게 앞에 게 살까? 뒤에 게 살까? 앞에 거. 예, 같지요. 항상 패턴은 동일합니다. 착골이 표현이 되면. 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게 자연스럽게 더더더더더 계산하는 습관을 빨리빨리 들이셔야 돼요. 됐지요? 오케이. 다음. 요거 맨 위에만 살짝 지워도 되나요? 여기 맨 윗부분만. 맨 윗부분만 지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시그마의 곱하기 나누기까지 계산하시는데 유일하게 독특한 형태 이거 하나는 외우세요. 원래는 그러면 시중 교재나 대부분은 여기를 2로 맞춰 놓습니다. 2로. 다시 얼마로 맞춰 놓는다고? 2인데 일부러 2 안 했어. 왜 2를 안 하냐면 우리 부분분수 무조건 얼마? 1로 가자 그냥 통일시키려고. 그러면 상관없는 거니까. 이해 갔니? 됐어? 그럼 요렇게 항 분모가 무슨 꼴인데 인수분해 꼴인데 항이 몇 개짜리야? 세 개짜리지. 제도 부분분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우셔야 돼요. 특유형이니까. 이해 갔니?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2분의 1을 빼시고 다시 얼마 빼고? 2분의 1. 2분의 1을 빼고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에서 다음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을 뭐 하시면 되냐면 빼는 꼴로 부분분수 붙이시면 돼요. 표현 이해갔니? 됐어? 됐냐? 그럼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 실제로 계산 어떻게 해요? 단순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k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됐니? 그러면 여러분 쉽게는 자 갑니다. 먼저 부분분수 고치라고. 됐어 안 됐어? 고쳐야 되는 건 이해 갔죠? 그럼 여러분 쉽게는 얼마 앞으로 빠질 수 있고? 2분의 1 빠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다음 k 곱하기 얼마? 1분의 1 빼기 다음 그렇지.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연호식기에서 이제 그 다음 쌤 이거 다시 부분분수 써요? 땡. 여기가 끝인 거야. 됐니? 여기서 그대로 나열 가는 거야. 2분의 1 갖다가 나열 시작. 1 곱하기 2분의 1 다음 됐니? 쓰면 바로 보였지요? 몇 개 살아? 한 개 살아. 그럼 뒤에 몇 개 살아? 마지막에 누구? 두고는? 두고는? 1. 됐어 안 됐어? 누구하고? 얘하고 누구만? 얘만 잘겠지? 얘 갔어 안 갔어? 그러고 계산 마무리. 표현 됐나요? 이해 갔니? 요렇게 가시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필요하신 거 필기에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좀 가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 뭘 보실 거냐면은 1454번 1454번 253페이지입니다. 1454번 봤지요? 됐어? 됐니? 자, 1454번 보시면 두 수열 중괄호 안에 A, M, B에 일반항 나와 있고요.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얼마? 50.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가 얼마? 30. 됐니? 시작점 확인 잘 하시고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곱하기 AK 마이너스 2 곱하기 BK 플러스 얼마를 구하여라? 5를 값을 구하여라. 그럼 시그마 성질상 뭐뭐뭐는?
더하기 빼기 실수배 뭐 할 수 있어? 찢을 수 있어. 그럼 물어보는 문항을 보면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에다 빼기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에다 플러스 얼마로 바로 바꿔도 되니? 50. 50.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3 곱하기 얼마에? 50에 빼기 2 곱하기 얼마에? 30에 다음 플러스 얼마? 50.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1456번 갑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N이 10.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의 제곱은 20.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물어보는 건 2 곱하기 AN-3의 전체 제곱. 일반항 확인 다 됐지요? 시작도 확인 다 됐어? 됐니? 그러면 요 놈의 식기는 이 시그마는 바로 전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해야 된다? 전개. 전개. 됐냐 안 됐냐? 그럼 전개하면 시작. 시그마 4 곱하기 다음 AN의 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뭐? AN 플러스 9라고 표현될 것이고 전개해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뿔마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그마 찢어 못 찢어? 찢어 뿔마 실수배 찢을 수 있습니다. 4 곱하기 찢고 12 곱하기 찢고 플러스 얼마? 90.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연어무 식기에서 위에 나온 값이 있으니까 갖다 대입하시면 끝이겠지요. 됐냐 안 됐냐? 다음 넘기시고요.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255페이지 갑니다. 255페이지. 자, 255페이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70번. 1470번. 시금 수열 AN에서 됐니? 중괄호만 줬고요. A1이 얼마? 15. 15. 그럼 해석하면 몇 번째 항이? 첫 번째 항. 얼마? 15. 그렇지. 기억나지요?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얘가 무슨 항이야? 일반항. 일반항이야? 그게 얼마?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됐니? 그게 2N 플러스 1일 때 A 몇을 구하래? 10. 10을 구하래. 그럼 그 수열의 몇 번째 항을 구하여라? 10번째요. 해석 다 됐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시그마 막히면 뭐해라? 나열. 시작. 2. A 2, 2 마이너스 A 1 플러스 A 3 마이너스 A 2 플러스 A 4 마이너스 A 3 플러스. 됐냐 안 됐냐? 근데 나열했는데 저 아직 머릿속에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 뭐해라? 그렇지. 다시 뭐해라? 써라. 말로 나열했는데 머리에서 안 들어요. 그럼 뭐해라? 써라. 빨리빨리. 다시 한번 더 써. 빨리 보여야 돼. 머리에서 그게 들어왔으면 땡큐인데 안 들어오면 무조건 뭐해라? 써라. 그렇지. 써라. 됐니? 뭐 빼기 뭐만 남니? A10 빼기 A1. A10 빼기 A1이 남아? 땡? A K는 1부터 N까지야? A N 플러스 1 빼기 A1. 됐냐 안 됐냐? A N 플러스 1 빼기 A1이 얼마라고? A N 플러스 1. 근데 A1은 줬지? 맞아 틀려? 줬잖아. 그럼 A 몇 차지래? 10. 10차지래. N에다 얼마 넣어야 돼? 9. 10 넣으면 안 되지. 그러면 A 11 나올 거 아니야. 맞아 틀려? N에다 얼마 넣어야 돼? 9. 표현이에요. 같지요. 그러면 계산 마무리. 됐니? 그러니까 판단을 문제 푸시면서 아 이 새끼 찢어서 가야 될 것이냐 나열해서 갈 것이냐 이거는 빠른 연습을 하시되 독특한 형태가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가? 나열이라는 건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된다고. 언제 나열하고 언제 찢어요? 그거는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원래는 모든 기초는 무조건 뭐를 기본 토대로 하대? 나열. 그렇지. 나열을 기본 토대로 하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68번이요. 자, 수열 중괄호 안에 AN 일반항 형태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KA, K는 80.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일반항 뭐니? K 곱하기 AK. 됐니?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N 플러스 1은 10. 일반항 뭐니? AK 플러스 1. 됐니? 그 다음 요놈의 식기에서 A11 해석하면? 11번째 항. 됐나요? 11번째 항이라고 해석하는 건 수열 AN이라고 줬으니까. 다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10까지 뭐? AK. 됐냐 안 됐냐? 그럼 일반항이 아예 지금 나와 있는 놈들이 전부 다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지. 구하고자 하는 놈까지 했을 때. 맞아 틀려. 그럼 이거 뭐 찍는 것도 당연히 돼야 안 돼. 안 돼. K 곱하기 AK니까. 실수배? 아니거든. 맞아 틀려? 그럼 당연히 뭐 가셔야 돼? 나요. 그렇지. 다시 뭐 하셔야 돼? 나열. 그렇지. 다시 뭐 하셔야 돼? 나열. 자, 첫 번째 시그마 나열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시그마 이 정도면 다 나열됐지요? 됐니? 이걸 계속 하시라는 거야, 항상. 이해하니? 고3 때도 똑같이 하시는 거야. 근데 자꾸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너네가 여기서 밀리는 거거든. 표현 이해하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첫 번째 나열하면 1 곱하기 A1 더하기 2 곱하기 A2 더하기 3 곱하기 A3 더하기 4 곱하기 A4 더하기 5 곱하기 A5 더하기 6 곱하기 A6 더하기 10 곱하기 A10까지를 다 더하기 80. 다음 두 번째 시그마 나열 시작. 자, 됐니? 됐어? 두 번째 거 나열하면 1 곱하기 A2 더하기 2 곱하기 A3 더하기 3 곱하기 A4 더하기 4 곱하기 A5 더하기 5 곱하기 A6 더하기 6 곱하기 A7 더하기 10 곱하기 A11까지. 됐냐 안 됐냐? 근데 그것만 갖고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현재 알고 있는 건 A11 하나 알고 있고요. 그치요?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잖아. 이것만 보면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 시그마 나오면 뭐하라고? 나열. 나열해서 써보세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매번 1학년 때부터 얘기했듯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갖고 가야 돼. 다 나열했어? 다 나열했니? 그러면 첫 번째 나열한, 제일 처음에 나열한 시그마식이 1번. 두 번째 나열한 시그마식이 2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3번이야.
3번 찾으려면 1번과 2번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빼야 돼. 이건 나열하지 않으면 안 보여. 머리로 이게 보여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이해받지요? 표현 이해받니? 이게 그냥 시그마의 기본 유형이라는 거야. 근데 학교 내신이나 교과서를 아무리 지적지적을 해봐도 이딴 건 하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빨리 하셔야 된다고. 나열을 해서 갈 것이냐? 얘를 우리가 변형을 해서 공식으로 찾을 것이냐? 그 판단이 빨리빨리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항상 나열하시는데 그 나열이 가장 좋은 거 어디에서 도는 게 머리에서 도는 게 빠르니까 당연히 머리에서 도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 초반이라서 머리에서 도는 게 약하다면 무조건 뭐 하라고? 나열인데 어떻게 해서 나열하라고? 쓰라고. 표현이에요. 갔어 안 갔어? 막 전부 다 10개니까 끝까지 다 쓸 필요 없이 몇 개 써보면서 그 다음 찾기만 하시면 된다고. 예, 가서 안 가서. 그거 이제 개별마다 다를 테니까. 됐나요? 1368번 별표 치시고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반화 고민 연습들. 다음, 넘기셔가지고 1371번이요. 자, 71번 봤지요? 수열 무엇에서? AN. AN에서 A1이 2고요. 그럼 첫 번째 항이 2란 얘기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2K 더하기 A2K 플러스 1이 얼마가 된다고? 25가 나온대. 아 왠지 이거 보니까 찢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를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41까지 AK 구하래. 그런데 시그마 시작과 끝 항상 봐야 될 게 시작 끝 일반항이 세 가지 원학자 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혜연이에 갔어 안 갔어? 시작 끝 일반항을 보니까 시작 끝이 시작 끝은 같지만 끝은 또 다르지요? 맞아 틀려. 그러면서 찾으래. 그럼 뭐 해야 봐요? 뭐 해야 돼?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딱 보고 그럼 무조건 뭐 하라고? 그렇지. 다시 뭐 하라고? 그렇지. 다시 뭐 하라고? 그렇지. 그거 하시는 거라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막히면 모르겠으면 무조건 뭐 하라고? 나열하라고. 이해 갔냐 안 갔냐? 딱 봤는데 어떻게 얘를 찢어가지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막혀. 내가 멈칫해 뭔가. 그럼 무조건 뭐 하는 거다? 나열하셔라. 이해 갔어 안 갔어?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시그마 나열합니다. 시작. 자, 나열했니?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시그마도, 두 번째 시그마도 나열하는데 얘는 그나마 단순하니까 머릿속엔 조금 돌 겁니다. 두 번째 시그마 머릿속에 한번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 그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나열한 식과 비교하니까 5 더하기, 2 더하기 얼마? 25 하면 끝이죠. 저는 이거 잘 머리에 안 들었어요. 나열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뭐. 이해 갔냐, 안 갔냐? 뭔 소리인지 이해 갔니? 그러니까, 이 시그마 쪽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모르겠어. 수열의 가장 기본. 그래서 수열 내용 나온 거 제일 처음부터 얘기해주잖아. 수열 단원 자체가 뭐에서, 나열에서 못 찾는 거니까, 규칙 찾는 거니까, 가장 기초는 무조건 뭐 하시라고? 나열해서 찾는 연습하시라고. 이해 갔니? 다시 뭐 하시라고? 나열. 됐나요? 집에 가셔서 나열하는 습관 들이시고 처음에 문제 푸실 때는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나열을. 예, 갔니? 물어보는 것까지 항상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풀리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아 조금 나한테 부하가 걸려 싶으면 반드시 뭐 하셔라? 그렇지. 써. 습관 자체를 아예 그렇게 들여야 돼. 고3 때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는 거. 이해 갔니?
내신에서 학교에서 나는 야식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대부분 다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기초는 뭐 나열해서 규칙 발견해서 장난질 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야.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시간 숙제. 다음 주 우리가 월요일 날 수업이지요? 됐니? 월요일 날 256페이지까지만 해오시면 됩니다. 많이 나갈 수 없으니까 256에서 끊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쭉쭉쭉 나가긴 할 테니까 거기까지 계속 연습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